가지고 나와 있는데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일단 개념은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죠. 조심할 것은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준 이유를 우리가 본권이라고 하고, 정당화시켜준 이유인 본권, 가장 대표인 것이 소유권이죠. 소유권과 뭐 하셔야 되죠? 구별하셔야 된다. 제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죠.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안경을 끄고 있는 이유는 돈 주고 샀거든요. 정당화시켜준 이유인 본권은 뭐가 되죠? 소유권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이 안경을 훔쳤더라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는 있는 거죠? 점유권은 있는 거고, 훔쳤기 때문에 저는 정당화시켜준 유인 본권이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점유권에서 조심할 것은 소유권과 점유권을 혼동하는 거죠. 자꾸 점유권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보는데 뭐 가지고요? 소유권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안 되고, 소유권과 점유권은 전혀 별개의 문제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정리할 것은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일치돼야 되는데, 외외적으로 두 가지가 불일치되는 경우를 점유의 관념화라고 하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점유 보조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점유 보조자란 사실상 지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는 사람을 점유 보조자라고 하고요. 누구냐? 점원이나 알바생, 가정부 같은 사람이고, 왜이 사람은 사실상 지배라는데도 점유권이 없냐면요.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정부나 점원처럼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데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뭐죠? 점유 보조자라고 합니다. 내용은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 구제권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증후권,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점유권이 없다라는 말은 점유자가 아니란 얘기죠.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뭐여야 돼요? 점유자이어야 하니까요. 그다음 개념과 관련해 두 가지 조심할 것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점유 보조자가 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있든 없든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 점유 보조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뭐가 될수 있어요? 점유 보조자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처는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처도 뭐죠? 점유자다. 다시 말하면 처는 뭐가 아니죠? 점유 보조자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거죠? 처에 대해서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남편이고, 남의 땅에다가, 현재 그 건물에 살고 있는 건 와이프라면, 토지 소유자는 와이프에게도 그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처는 단순한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 점유자이기 때문에요. 끝이죠. 그 다음에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간접 점유자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상속인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점유권도 뭐가 되죠? 상속이 됩니다. 그 말은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에 계시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대전에 있는 저에게도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점유권이 뭐가 돼요? 상속이 된다는 말은 제가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물건에 대해서 뭘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되죠? 점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점유권도 상속이 되므로 상속인은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되죠? 점유권을 갖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뭐죠? 간접점유자죠. 간접점유자는 답변제가 뭐죠? 임대인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임대인처럼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어서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 우리가 간접점유자라고 하고요. 내용은 점유보조자와 정반대죠. 자력구제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점유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으므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또 점유권이 있다라는 말은 점유자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은 직간접을 불문한다 이런 말을 썼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항상 직간접을 불문해. 항상 점유자이어야 하는 것은 항상 뭐라고요? 직간접. 그래서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인데 직 간접을 불문하고요. 또 우리가 취득시효도 마찬가지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하는데 그것도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하고요. 유치권자도 반드시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점유와 관련된 것은 직간접을 불문한다. 왜요? 간접점유자도 뭐이기 때문에? 점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좀 예를 하나 좀 생각해. 사례를 하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요.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대를 해서 을 임차인이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면 요 임차인은 당연히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점유자가 되고요. 갑과 같은 임대인도 점유권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갑을 우리가 뭐라는 거죠? 간접 점유자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임대인처럼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누구죠? 간접 점유자고요. 예를 보통 그냥 점유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갑과 구별하기 위해서 직접 점유자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하나의 물건에 갑에게도 점유권이 있고 을에게도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으니까 두 사람의 점유권이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점유권이 더 세죠? 을의 점유권이 더 세다. 따라서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갑에게 행사할 수가 있지만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을에게 뭐하지 못해요? 행사하지 못한다. 따라서 갑에게 점유권이 있고 점유보호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누구한테만요? 제3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을에게는 행사하지 못하는데 을이 살아야될 이 집을 병이 불법으로 침탈을 해서 지가 그 건물에 살고 있다면
이 갑에게도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으므로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갑도 병도 아닌 누구냐면 을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돌려주라고요?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의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누구에게?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의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1번, 2번 상속인의 점유가 나오죠. 상속인은 뭐라고요? 점유권도 상속이 되므로 상속인은 사실상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인정돼요? 점유권이 인정된다. 3. 간접점유가 나오죠. 성립요건이 나오는데 아무 의미 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개념만 임대인처럼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점유권 인정되는 사람이 뭐죠? 간접점유자다. 하단에 보시면 1 해가지고 점유보충구권은 있고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2가 나오죠. 그죠? 2. 80페이지 맨 위입니다. 다시 한번. 간접점유자도 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침탈자에게 반환청구하는데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돌려주라고요?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청구가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2번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반환할 것을요?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가 나오죠. 직접 점유자가 그 물건을 반환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나머지 3번 4번은 결국은 점유보호청구권 행사 요건이기 때문에 좀 이따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교재가 점유보호자가 안 나와 있죠. 그래도 개념은 꼭 정리하시고 가져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에서 자주점유와 뭐가 나오죠? 타주점유가 나오죠. 일단 점유를 하고 있으면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됩니다. 첫째, 소유의 의사가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 선의임도 추정이 되고요. 세 번째 평온함도 추정이 되고 네 번째 공연함도 추정이 됩니다. 항상 조심할 것은 점유하고 있더라도 추정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유자는 요 네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무과실에 대해서는 추정받지 않으므로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말 속에서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되냐면 입증에 실패하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고 추정이 유지가 된다는 건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임은 뭘 받아요? 추정을 받죠. 그러면 점유자 스스로 자신이 선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할 필요 없는데 괜히 입증하려다가 실패하더라도 선임은 계속 뭐가 되는 거예요? 추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추정이 깨지려면은 소유자 측에서 이 사람의 점유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비로소 뭐죠? 추정이 깨지는 것이지 입증할 필요가 없는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추정이 뭐 되진 않아요? 깨지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을 우리가 자주점유라고 하고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을 우리가 타주점유라고 합니다. 선이 남의 물건인지 모른다는 얘기했죠. 따라서 남의 물건인지 뻔히 알면서 점유했다면 뭐죠? 악의가 되고 평원 평화스럽고 온화단 얘기죠. 반대말은 뭐죠? 폭력에 의한 점이고 공연하다는 말은 뭐죠? 공개적이란 말이죠. 반대말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점이고요. 무과실의 반대말은 뭐가 되죠? 유과실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좌측에 요 다섯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하자 없는 점유. 우측에 하나라도 있으면 뭐가 돼요? 하자 있는 점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하자 있는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음을 주의하셔야 된다. 왜요? 점유권이란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뭐죠? 점유권이 인정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 왜 훔쳤냐면 가지려고요. 자주점입니다. 남의 물건이 뻔히 알았으니까 뭐죠? 악이고 몰래 훔쳤으니까 은비죠. 그래도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은근히 뭐 이런 것도 잘 나와요. 악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 보충권이 없다. X. 악의 점유자도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고요. 점유권이 있다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인 무엇도 인정이 되겠어요? 점유 보호청구권도 뭐죠? 인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주와 타주죠. 교재도 그래서 사 자주 타주 점유가 나옵니다. 이것도요 조심할 것은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 뭐죠? 연습하는 용도로 쓰셔야 됩니다. 이것도 깨알같이 외우시면 또 문제가 뭐죠? 오답으로 치달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자주와 타주를 판단하는 구별 기준입니다. 우리 판례는 자주와 타주를 어떻게 따지냐면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을 가지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만약에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 교환, 증여라면 자주 점유가 되겠죠. 소유의 의사. 근데 만약에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임대차, 사용대차, 뭐 전세권 이런 거면 뭐죠? 소유의 의사가 없는 뭐죠? 타주 점유가 되고요. 이 매매계약이 무효래도 자주 점유입니다. 이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게 아니라 타인 소유물이래도 자주 점유입니다. 또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자주 점유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자주 점유지 소유권이 있는 점유가 자주 점유가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없더라도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무슨 점유입니까? 자주 점유입니다. 매매 계약이 무효면 소유권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왜 무효인 매매 계약을 체결했겠어요? 가지려고. 따라서 무슨 점유가 되겠어요? 자주 점유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타인 소유물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 이런 물건 사가지고 이전 등기 받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남의 물건을 사서 인도받은 이유는 소유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점유가 되죠? 자주 점유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데 무효임을 알면서가 뭐죠? 악이죠.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더 이상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알면서라는 내용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자주입니다. 무효임을 알면서 하면 뭐가 돼요? 타주에.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물이에요? 그래도 뭐예요? 자주입니다.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그럼 뭐예요? 타주입니다.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어요? 그래도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입니까? 자주 점입니다. 처분권을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하면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입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해지는 거죠? 알면서가 대단히 중요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할 것은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째, 새로운 건원이 존재한다면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전환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차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죠? 타주 점유입니다. 따라서 타주 점유인데 만약에 집주인과 새롭게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면 자주의 타주에서 뭐로 바뀝니까? 자주로 바뀝니다. 두 번째,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세입자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죠? 타주죠. 근데 집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세입자인데 이제부터 이 아파트 제가 먹겠습니다, 갖겠습니다라고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면 쫓겨나겠죠? 쫓겨날 땐 쫓겨나더라도 쫓겨날 때까지 무슨 점이라고요? 자주 점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중요한 건데 자주 점유가 타주 점유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임도해줄 의무가 발생하면이죠. 다시 하면 자주 점유라 하더라도 뭐가 발생하면요? 임도해줄 의무가 발생하면 자주에서 뭐로 바뀝니까? 타주 점유로 바뀝니다. 첫째, 매도인이 매매 대금을 수령한 경우죠. 자, 매매 계약을 하고요, 매도인이 매매 대금을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무슨 의무가 발생했죠?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했으니까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에서 뭐로 바뀌어요? 타주로 바뀝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경매가 됐고요,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한 후에 기존 소유자의 점유죠. 제가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가 경매가 됐어요. 그래서 경락인에게 뭐가 넘어갔어요?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기존 소유자인 저에게는 뭐가 발생했습니까?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했으니까 자주에서 뭐로 바뀝니까? 타주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 패소 판결 확정이죠. 점유자가 재판에서 지게 되면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 뭐가 생깁니까? 인도해줄 의무가 생기니까 자주에서 뭐로 바뀝니까? 타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퀴즈 좀 보면 일단 4번의 양가리 1번에서 개념이 나와 있고요, 양가리 2번 해가지고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는 객관적 외형으로 결정되고 자주 점유임을 뭐 받아요? 추정받음으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밑에 1 단가로 1번은 뭐죠?
매매 계약 등이 있다면 뭐죠? 자주고. 임대차 계약 등이 있으면 뭐요? 타주죠. 그 다음에 2번부터인데, 보세요.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취득했죠? 그죠? 처분권이 없더라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인데, 그 사실을 알면서 하면 뭐죠?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죠.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죠, 그죠? 자, 무효래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인데, 무효임을 알면서 하면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입니다. 이거 명백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아다르고 뭐죠? 어다른 거죠. 그 다음에 3번 타인의 토지죠. 타인 소유물이죠. 뭐예요? 자주입니다. 그죠? 읽어볼게요. 타인의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면 자주점의 주장이 뭐예요? 깨지지 않는다. 그럼 뭐가 되면 깨져요?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붙으면 뭐가 돼요?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한번요. 남의 땅 샀어요? 무슨 점입니까? 자주. 남의 땅인지를 알면서 샀어요? 그럼 뭐요? 타주. 매매 계약을 했는데 무효예요? 무슨 점이요? 자주. 무효임을 알면서 하면 뭐요? 타주. 이 교재가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라고 연습하는 용도로 쓰는 것 뿐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4번 보시면 매도인이 아닌 타인 소유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매매가 무효임을 알지 못했어요. 무효임을 알았으면 뭐요? 타주. 알지 못했으면 뭐요? 자주. 구별할 수 있겠죠? 이게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우측에 메뉴에 보시면 악의 무단점을 요거죠? 악이 알면서 전해, 그죠?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라. 끝이죠? 그 다음에 2번에 가지고 2번에 1번은 요겁니다.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경우에서 새로운 권원이 있으면 타주가 뭐로 바뀌어요? 자주로 바뀌는데 뭘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임차인이 새롭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그때부터 뭐죠? 타주에서 뭐로 바뀌어요? 자주로 바뀐다.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면 타주에서 뭐로 바뀌어요? 자주로 바뀌고 3번은 뭐 의미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1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교재는 이상해 나와 있는데 뭘 생각하시면 돼요? 인도해 줄 의무가 발생하면 자주에서 뭐로 바뀌어요? 타주다.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매매 대금을 수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자주에서 뭐로 바뀝니까? 타주로 바뀐다. 2번은 의미가 없고 3번도 볼까요?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인가요? 여기다 쓸까요? 매매 계약 해제 후 매수인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매매 계약을 통해서 점유를 했다면 이 사람이 점유는 무슨 점유? 자주 점유였는데 매수입니까? 근데 그 매매 계약이 뭐가 됐어요? 해제가 됐다면 뭐가 생겼습니까? 인도해줄 의무가 생겼죠. 돌려줄 의무가 생겼으니까 이 사람의 점유는 자주에서 뭐로 바뀌게 돼요? 타주로 변환된다. 이해되시죠? 그죠? 얘는 더 많겠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의미 없고 다시 5에서 점유의 추정적 효력에서 1을 해가지고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 선의, 평원, 공연 네 가지는 추정이 되지만 무과실은 뭐 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정된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점유자는 자신이 자주점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입증할 필요가 없는 점유자가 입증에다가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고 뭐가 돼요? 유지가 된다는 거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의미 없고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아무 의미 없네요. 그다음 밑에서 두 번째 찹니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폐소한 때는 그 소가 재개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를 본다 간주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구별할 게 생기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자, 점유자가 점유라고 있는데 요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재판했는데 점유자가 뭐가 됐어요?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 목적물을 뭐죠? 반환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점유자에게 언제 인도해 줄 의무가 발생하냐면요.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인도해 줄 의무가 발생하니까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무슨 점인 거죠? 타주 점인 거죠. 그 다음 방금 읽어본 것처럼 소제기 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뭐가 돼요? 악의 점유가 됩니다. 다르죠? 다르죠? 이런 식이죠. 자, 이 사람이 아무리 선이고 자주 점유였다 하더라도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뭐 해줄 의무가 있어요? 인도해줄 의무가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타주 점유가 되고요. 이 사람은 남의 땅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언제부터 남의 땅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소제기 시부터인 거죠. 누가 자기한테 소송을 제기하면 뭔 소리야 이거 내 땅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뭘 알게 되는 거죠? 내 땅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소제기 시부터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 뭐죠? 소제기 시부터. 다르니까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좀 이따 보겠지만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고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소제기 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악의 점유자는 말은 요 기간 동안에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땅을 점유하고 있다가 재판에서 져서 패소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차임 지료를 줍니까? 소제기 시부터 반환할까지. 왜요?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가 돼요? 소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새 그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재판 안 나간다 그러고 판사가 나오라 그러니까 짜증내시더라고요. 그죠? 아파 죽겠는데 왜 나오라 그래? 막 이런 식이죠. 그죠? 근데 그런 식은 진짜 위험한 게 법원의 판결을 내리면 그 흔히 말하는 지들이 말하는 뭐죠? 위정자층이 판결에 대해서 뭐요? 따른다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자꾸 그 윗대가리 놈들이 자꾸 법원에서 결정을 안 따르고 개기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범죄자들도 안 따르죠. 그죠? 막말로 내가 뭐 누구를 강간해가지고 잡혀 들어가는데 판사가 법원에 나오래요? 안 가요? 저 아파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오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이명박을 안 나오면 왜 나만 나오라 그래? 막 이러면서 맞아. 그러니까 이게 사법제도의 근간을 아주 흔드는 행동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박 씨도 그렇고 박근혜 씨도 그렇고 어차피 그 양반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면 법치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사법부 판사가 우습게 보이더라도 재판에 안 나간다고 그냥 아프다, 짜증난다 뭐 이딴 식의 대응을 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그럴 때마다 사형제도로 빨리 부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 진짜로. 아니, 그래야 이게 무서운 줄 알지. 그냥 뭐, 그냥 이거 뭐, 그냥 그 사람들은 뭐, 감방에 있으면서 어떤 가혹, 저는요, 그 제일 웃긴 게 그 옛날에 보면은 뭐, 감방 체험하기 같은 거 하더라고요. 그죠? 막, 그리고 옛날에 7번 방의 비밀인가요? 막 영화 같은 거 하잖아요. 저건 싫어요. 왜냐하면은, 감방이 살만한 곳으로 비춰지면 안 돼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감방이 살만한 곳으로 비춰지는 순간 범죄자에게는 직물력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사형제도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인데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예능 보니까 감방도 살만한 곳이고 뭐죠 정이 막 이렇게 막 꿈틀대는 곳이고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절도를 저지르고요. 사람 죽이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감방은 인권이 보호되는 곳이 아니라 진부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무슨 뭐 인권이 침해되네, 또 박근혜 대통령 뭐 방이 너무 좁네,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게 막 이런 것 자체가 뭐냐면 그것이 징벌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도 어떻게 해요? 독방하면 안 돼요. 섞어놔야지. 그래야지 뭐죠? 폭력전과 오범한테 두드려 맞기도 하고. 아, 진짜로. 그래야 이게 뭐 징벌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명박도 뭐죠? 독방 주면 안 되지. 섞어놔야지라도 조폭한테 뭐죠? 조폭두목한테 가서 물 끓고 형님 이러면서 두드려 맞고 그래야, 아, 내가 다 깜빡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 되는 거지. 그 혼자 독방하고 뭐 혼자 앉아서 뭐 책을 보고 있고 뭐, 아유, 진짜. 진짜 심란해, 아무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어떠냐면은 하도 인권 그러니까 범죄자별로 이렇게 구별해 놔요. 그래가지고 정치범은 정치범끼리, 그죠? 좀 센 놈은 독방, 대우해준다고. 뭐 그다음에 폭력은 폭력, 사기는 상하,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이게 징벌이 아니라 교육의 장이 돼.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가가지고 뭐예요? 뭐 그 편의점 가서 컵라면 한 두 개 훔쳤단 말이죠. 그런데 깜빵 가면 절도범을 따로 모아놔. 그럼 거기 가면 어떻게 나와요? 그냥 뭐예요? 그냥 의적도 나오고 그 안에 거기죠 뭐죠? 그냥 막 동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그냥 좀도둑이 있는데 깜빵 갔다 와가지고 뭐예요? 전문 털이범이 나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이게 뭔 거지 같은 경우가 있어. 막 섞어 나가지고 뭐죠? 지들끼리 두들겨 맞고 막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가지 다신 가라야지 가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막 애가 뭐 어떻게 할 정도가 돼야 돼요? 깜빵 가느니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막 이렇게 돼야 이게 징벌성이 있는 거지. 아유, 저는 솔직히 이명박이 어제 보니까 아픈데 왜 자꾸 오라 그러냐고 이딴 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진짜 이게 얼마나 깜빵이 편하면. 원래 그 깜빵에 있는 사람들은 재판 받으러 가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오니까. 근데 지금 이런 분위기면 그 양반은 뭐죠? 재판장에 앉아있는 것보다 깜빵이 있다는 게 좋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형벌이야 그게. 형벌일 수가 없는 거지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이 어떻게든지 빨리 나와서 재판 받으러 나올래 막 이렇게 막 기운차게 나올 수 있게 해줘야 이게 형벌인 거죠. 그래서 저는 깜방에서 좀 좁히고 막 뭐죠 이렇게 좀 해야 이게, 아우 저는 진짜 짜증나 진짜. 아니면 살인죄 사형제들을 부활하든지. 82페이지. 아 솔직히 그 싱가포르 요새 가끔 봤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주말에 TV 보니까 싱가포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 북미 회담에서 그렇지만. 싱가포르는 굉장히 깨끗하죠. 그죠? 깨끗하고 치안도 되게 좋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싱가포르를 만든 나라는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중국 놈들이 그렇게 깨끗한 민족이 아니에요. 중국 민족이 그렇게 무슨 질서를 잘 지키는 민족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형벌이 빡세서.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거 아시죠? 싱가포르에서 절도면 손 잘라버렸어요. 절도하면 뭐죠? 손 잘라버리고. 지금은 뭐 이렇게 뭐 쓰레기 투기하거나 그러면 웬만한 벌금이 한 500만원? 1000만원? 막 이런 식으로 막 형벌이 막 가혹합니다, 걔네들은. 막 그냥 완전히 그냥 범법을 저지르면 다시는 안 하게 그냥 만들어버리는 것 때문에 그 만만치 않은 그 중국 사람들, 그 엄청 지지부한 사람들도 뭐죠? 깨끗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벌이라는 것이 필요할 땐 필요하죠. 갑자기 뭐 하다 이게 나왔지? 회수하니까 의지방법이 떠올라서. 그 다음에 82페이지입니다. 자, 4번입니다. 자, 요겁니다. 자주점이면 뭐 받습니까? 추정 받습니다.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증할 필요 없는 사람이 입증에 실패했더라도 자주점이라는 사실이 뭐가 돼요? 유지가 됩니다. 읽어볼게요. 82페이지 맨 위에요.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 취득 시효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점유자가. 그러니까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은 스스로 입증을 하려고 뭐 한 거예요? 시도한 거예요. 계속 보시면
그 판결이 확정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자주 점유가 타주 점유로 전환되진 않고 여전히 자주 점유로 뭐가 돼요? 추정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자,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죠. 그죠? 그죠? 여기는 뭐예요? 패소되더라도 뭐죠? 계속해서 뭐예요? 자주고. 여기는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자주에서 뭐라고요? 타주죠. 뭐가 다른 거예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다른 거죠. 누구야?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한 거죠.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를 뭐 했어요? 패소시켰다는 말은 소유자 측에서 점유자가 자주 점유가 아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입증했다는 얘기죠. 반증에 성공했다는 얘기죠. 그때는 자주에서 뭐로 바뀌어요? 타주로 바뀝니다. 5. 소유자가 누가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등기 원인 무효를 이유로 말소 등기 등을 해서 제기하여 점유자를 패소하면 판결 확정 시부터 뭐로 바뀝니까? 타주 점유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주에서 타주는 누가 소송을 제기하는지 누가 입증하려고 하는지 조심하시기 바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점유자가 입증하려다가 실패하더라도 여전히 무슨 점입니까? 자주 점유입니다. 왜요? 점유자임은 자주 점유임을 추정받고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따라서 이 사람이 패소 판결했다는 이유로 자주에서 뭐로 타주로 바뀌려면 누가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소유자 측에서. 소유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시켜야 비로소 자주에서 뭐로 바뀝니까? 타주로 바뀝니다. 그 다음 6번 점유권의 취득과 뭐가 나오죠? 소멸이 나오죠. 큰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 설명드려야 될 것은 이 점유권의 승계효과가 나오죠. 양가로 2번 점유권의 승계효과죠.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요. 다음 주 하겠지만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 시효하게 되고요. 등기함으로써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죠. 그죠? 자, 소유권을 취득 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자주 점유고 평온하고 뭐여야 한대요? 공연한 점유여야 돼요. 자주이고 평온하고 뭐 하면 돼요? 공연하면 돼요. 그 말은 선의일 필요는 없어요. 그죠? 자주이고 평온하고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공연. 선의일 필요는 없고요. 또 무엇도 필요 없어요? 무과실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악의 점유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득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보자고. 갑이 15년간 점유를 했고요. 을이 그것을 승계해서 추가로 5년을 점유했습니다. 을의 점유는 선이고요. 갑의 점유는 악입니다. 자, 우리 민법은 선택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을은 자신만의 점유 5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합산해가지고 20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하게 되면 선의의 몇 년이 돼요? 5년이 되지만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악의 뭐가 돼요? 20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점유자 점유를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하자가 뭐가 돼요? 승계가 돼요. 여기서 을이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을이 만약에 합산해서 주장하면 악의 20년이고 악의 20년도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할 수 있으니까 악의 20년을 주장하면서 이전 등기 해달라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재판이라는 게 꼭 이긴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만약에
재판에서 을이 지게 되면 완전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아기의 소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20년간 지료를 내야 돼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돼요. 만약에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승소할 자신이 있다면 아기의 20년을 주장하는 게 낫고요. 만약에 패소할 것 같으면 뭐죠? 선의의 5년을 주장하는 게 낫다. 만약에 패소해서 취득시효 못하면 선의의 5년을 주장하게 되면 뭐는 안 내도 돼요? 지료를 안 내도 되니까 이게 요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을에게 선택권을 주고 을의 입장에서 항상 뭐에 대해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갑에서 을로 점유가 승계된 것이 상속인 경우에는 그때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합산을 해서만 주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 주의도 뭐하게 돼요? 승계시키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기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예요? 아기야 되고 따라서 상속받은 자는 자신의 점유만을 먼저 주장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3번 점유권에 먼저 소멸이 나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우측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